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공병희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공병희입니다. 발목 염좌는 전체 운동 손상의 약 15%를 차지하고 발목 부상의 75%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손상입니다. 그중 발목 외측 인대의 손상이 85%로 외측 인대의 손상이 빈번하지만 발목 내측에 비해 회복이 빠릅니다. 인대 부위의 통증, 종창, 기능 소실은 흔한 편인데 툭하는 느낌과 함께 종창이 즉시 발생할 경우와 걷지 못할 경우는 염좌가 심하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발목 염좌의 치료의 1차적 목표는 부종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종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 압박, 거상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석고 등의 고정을 합니다. 가벼운 염좌는 1에서 2주 안에 회복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손상된 인대의 힘이 수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염좌가 반복되면 손상 회복이 지연되고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때문에 염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염좌를 위한 재활적 운동요법에는 한 발로 균형 잡기, 탄력 밴드를 이용한 강화 운동, 스트레칭 등이 추천됩니다. 한의 치료에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가 대표적이며 이는 근 피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공병희 한의사였습니다. Thank you.